동네 어디서나 남산타워를 볼 수 있는 후암동은 마을을 지켜주던 검고 큰 두텁바위가 있던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는데요.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의 삼판통이란 명칭으로 불리면서 잠시 동네 이름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. 후암동에는 동네 이름과 함께 빼앗겼다 되찾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집들인데요. 당시 서구 문화를 부러워하던 일본인들이 외관은 유럽식으로, 내부는 일본식으로 자신들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 문화주택이라 칭했습니다. 해방 후 적의 재산이라는 뜻의 적산가옥이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적의 재산이 아닌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걸 되찾은 셈이죠.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여러 독립투사들 가운데 후암동에서는 특별히 이분을 기억해야겠습니다. 바로 김상옥 의사인데요. 그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뒤 일본 경찰의 추격을 피해 몸을 숨겼다 항거하던 곳이 바로 이곳. 후암동 304번지입니다. 이번에는 후암동의 특별한 곳으로 안내합니다.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처럼 집 전체를 공유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주방이라는 별도의 공간만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. 후암동에는 주방뿐 아니라 집 안의 다양한 공간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. 저희가 후암동에서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라고 하는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공유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후암 주방, 후암 서재, 후암 거실, 그리고 최근에 만든 이제 후암 별채까지 총 4개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서 다 할 수 없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이런 것들을 공유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원들이 후암동에 어떤 연고가 없었는데요.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는 오래된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. 그러다 우연히 후암동을 알게 됐는데 다양한 주택의 유형들이 정말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주택부터 최근에 지어진 주택들까지 다양한 주택들이 같이 있고요.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남산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동네의 특징 때문에 후암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. 후암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남산 바로 아래 있어 매력적인 루프탑 카페들도 많은데요.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후암동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카페를 벗어나 남산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면 소월길 산책로가 펼쳐져 있는데요.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시민들의 평생 배움터, 남산 도서관과 그 아래 후암동에 숨겨진 보물, 용산 도서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. 남산 바로 아래, 역사와 문화를 품은 동네. 일제강점기, 많은 곳을 빼앗겼다 되찾은 후암동에서 이제는 공간과 자연, 그리고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.